시간은 2번 문제 함께 봐주십니다. 10페이지 찾으셨죠?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으십니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사항이죠. 행정계획 수립은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 가로 해놓으시는데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누구? 국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오직 국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광역계획권청에 대해서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로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대신 저 4번과 관련된 사안으로 우리 요약지 8페이지를 봐주십니다. 요약지 없어도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절차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절차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 있는데 우리는 1번만 봐놓으십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지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지도지사부터 의견까지 가로해놓으시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로서 광역계획권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광역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 대상을 결정하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인접한 특광시군과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 밖에 시장 군수와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도로 등의 기반 설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협의가 불성립한 때 상급 관청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고 그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것으로서 그 둘 이상의 시도 중에 광역시설 설치가 필요한 둘 이상의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와 충청남도의 아산이나 또는 천안이라는 도시가 존재하는데 이 평택과 천안에 걸쳐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평택시장과 천안시장이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도로 설치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었을 때 상급관청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안시장이 도시의 성장 발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충남도지사의 의견 들은 후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 괜찮은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측량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이 주민의견 청취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는 공청회를, 그 밖에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는 때는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승인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 등을 승인하게 되는데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는 농지 등에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농지의 주인은 농림청장, 지방농림청장 아니면 농림부 장관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의 심의와 관련된 절차를 거쳐 확정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친 절차인데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인 둘 이상의 시도 그리고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하고 협의 한다 안 한다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라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계획권은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광역계획권은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협의가 불성립돼서 해결되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기조사, 주민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관할구역 소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이후 협의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라 우리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얘만 봐주십니다. 죽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신 것 같기도 한데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 관할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목적은 광역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광역시설의 정비는 광역시설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만들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이나 산림청장의 협의 절차가 아예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다만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문가 집단의 심의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도 어느 정도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누구의?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 자체가 구속력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광역계획권 지정되었다라는 것을 관할 관청, 뭐 시장 군수장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고시할 필요 없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내용 다루고 있는데 얘는 무시해버리시고요. 도지사 지정은 무시해버리시고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관계 지도이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 사실을 지도지사 지장 본수에게 통보한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3번만 봐주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타당성토가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그리고 5개 행정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정비법에 공부하셨던 국장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 방침과 특별지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주택법에 공부하셨던 리모델링 기본 계획 다섯 가지 행정 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계획의 계획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기본 방침 수립하고 정비 기본 계획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은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4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찾으셨죠? 1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에게 광역계획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요청이란 말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할 때 요청이란 표현하고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는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국토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전하며 광역시설,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목적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도로, 지하철 등의 광역시설 설치할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3번? 맞죠? 수립권자는 조금 이따 정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지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이고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두 군데나 틀리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친절한 분을 만나야 되죠. 나는 아무 생각 없다? 올해도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번과 관련되어서는 이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아니라 누구? 국장이고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지정할 수 있다입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그런 차원에서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수립 추천했습니다.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들어야 된다.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5번 옳은 질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 요약식 잠깐 확인하십니다. 9페이지 보시게 되면 9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 부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1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3, 4 찾으셨죠. 광역계획권 지정하여서 3년 지날 때까지 3년 추정했습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 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 도시계획 국가계획 추천 없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할 지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장이 수립하게 됩니다. 니언 찾으셨죠? 국장은 광역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한 경우 요청 추천 없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가계획 무시하고 수립한다?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 부합되게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승인권자가 존재합니다. 만약 광역계획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그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은 국장이고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은 도의사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는 자는 국도입니다. 이제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만약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이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한 것으로서 둘 이상의 지도이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같은 충청남도 또는 경기도라고 하는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 설치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으로서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광역도시 수립에 국도가 수립에 관여하는 것 각각 몇 개씩 예외 있다? 세 개씩.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다면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관할 관청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각각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도지사 또는 지장군수가 함께 수립하자 요청하게 되면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계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지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각각 세 개입니다. 그래서 3년 내 승인청 없는 때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요청하게 되면 공동 수립하게 되며 국가계획이란 말과 시장 분수의 협의 거친 후 요청하게 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얘는 승인권자로서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서 따로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최근 계속 시험에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도라는 말 기억하십니다. 만약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오직 국도입니다. 두 번째,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지도이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러면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이 광역계획권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장소이거든요. 기초조사, 주민의견수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냥 지도이사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는 협의 필요 없다라는 휘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누구이다? 국도 몇 명입니까? 두 명이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데에도 절차 몇 개 거친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 정치, 협의심의 이러한 다섯 개 중에 몇 개만? 두 개만. 그래서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 거치는 것이지 협의, 주민의견 정치 이런 것 없습니다. 광역계획지원 수행자는 누구? 국도 두 명이기 때문에 거친 절차는 두 개만. 의견 청취와 심의 절차만 거친다라는 것 파기해놓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원지정 수립권자는 공동 수립입니다. 지도이사가 공동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각각 몇 개씩? 세 개씩. 그것까지만 하십니다. 어차피 그것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도입니다. 두 명이기 때문에 지정 절차 두 개만 거친다라는 기억 하시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있는데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국도.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국도이고 수립권자는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과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 있는데 예외는 각각 세 개씩. 그것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린 4번 문제 잘 끝나신 겁니다. 예, 5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보십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누구? 국도. 6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국장이 지정권자라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지방 넣으면 관할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경우 국장 승인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이때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은 승인권자로서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없다. 없다.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법상 부정문은 19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만약 없다를 나왔다면 얘는 있다를 틀린 줄 만들기 위해 없다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고 정답 뭔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없다 찾으십시오. 진짜 모른다고 하면 없다 찾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오지 쓴다 중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만 유독 숫자가 나오더라. 아무 생각 없이 숫자 찍으시는 거고 네 개는 숫자인데 하나는 숫자 없더라. 숫자 없는 거 찍으실 거죠. 아 모를 때. 원래 그렇게 할 생각 아니신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없다로 나와 있으면 열의 아홉은 틀린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패싱하면 된다 안 된다.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라고 하면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원에서 수립하는 자입니다. 패싱하면 안 되죠. 그리고 5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고 관할구역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없다란 말 보면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출문제건 실제 시험 나왔을 때 출제 경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나십니다. 7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주십시오. 8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이사, 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가 국도이기 때문에 거친 주자는 의견 청취와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나는 잘 모른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번 맞는 지문으로 파악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 드려야 된다.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겁니다. 그냥 이것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파악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국장은 시도지사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없다. 있다가 없다로 바뀐 거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지순자 중에 없다라는 게 딱 하나 나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없다를 찍자.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것 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잘 모르는 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지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라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죠. 그리고 5번 공청회 열어야 된다. 공청회 개최. 딱 세 번 있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법과 관련된 공청회는 총 몇 번? 세 번 나온다. 세 번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도 공청회 대상이 되죠. 예, 9번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잘해 주십니다. 저는 건너뛸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딱 두 군데만 하고 말 겁니다. 제 인간성을 탓해 주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험에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딱 두 군데만 보고 마시는데 요약집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있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찾으셨죠? 요약집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종합계획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종합계획이라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그 도시군을 우리가 뭐라 한다? 특광시군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우리 개개인 기준하면 꿈이거든요. 꿈이 없는 도시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들어주십니다. 관할구역 전부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전부를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관할구역 전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지문 자체가 워낙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 단축할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지문이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뭐만 이루어지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A시장은 B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있습니다. 뭐만 하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광역시장과 시장 비교해 보면 광역시장의 월등히 높은 광역단체장인데 불구하고 얘와 협의만 이루어지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정리하셨다면 대상 다음에는 항상 뭐였습니까?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하면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군이 수립권자이고 예외적 수립권자인 국도 있다 없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내 꿈이죠. 남이 내 꿈을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오직 특광시군만.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인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예외적 위반권자인 국토가 위반할 수 있는데 도시군기본계획만큼은 누가? 특광시군만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 중에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되는데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장 승인 받는다, 국장의 협의 거친다. 나는 이런 거 알고 있었다? 그러면 기본 계획 수립 시험 나고 다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8년 전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앞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면 국장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특광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스스로 확정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특광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랑 협의는 해라?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것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 개념 설명에 반드시 종합계획이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종합계획 나올 수 있는 행정계획은 오직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가 치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만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 시장 군사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지만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승인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칠 것 그것만 하십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반응은 없으십니다. 예, 1번에 대해서는 혼자 풀어봐 주십시오. 1번은 혼자 풀어봐 주십시오. 2번 잠깐 봐주십니다. 도시군 기본계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너뛰시고 2번 잠깐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정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상위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다르면 하위계획이 잘못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그냥 건너뛰시고 4번입니다. 도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은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같이 하는. 저도 눈에 띄어가지고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는.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데 같이 하면 투립해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린 것으로. 그리고 5번입니다.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5번 묶어놓으시고 4번, 5번이 생략 사유인데 4번 틀렸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는. 가끔 눈에 뭐가 씌우면 안 보입니다. 그걸 잘 조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람 통해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공청회 개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특광시군은 미리 협의하면 협의 추정했습니다.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해야 되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요청하고 동일한 도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도의사에게 요청하게 할 겁니다. 협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광역도시계획이 등장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광역도시계획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이면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하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를 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번. 국가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다를 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국가계획 우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4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5번 잠깐 반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 지나가시고 3번 찾으셨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이면 무조건 수립 대상이죠. 그래서 수도권에 속해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 필수적 수립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잘 모릅니다. 혼자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3번만 잘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 군,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 나오면 19번 틀리다.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인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죠.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는 경우 변경 추천했습니다.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변경하는 것,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은 새로 수립하는 것, 새로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경미란 말 없이 그냥 변경 나와 있다고 하면 새로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는 때 제초 수립처럼 수립하는 것처럼 공청의 대상이다. 이 말로 하면 맞는 것으로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틀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확정 수립한다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예, 7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십니다.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 새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지도지사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받는 것이지 도지사 앞에 나오는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거든요. 특강은 승인권자 2단이다. 나는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시장 군사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확정 수립하는 것으로서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승인권자는 지도지사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도지사만 승인권자이지 도지사 앞에 있는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권자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냥 이 정도로 끝내십니다. 예,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닌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용도 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2번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 4번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 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뒷페이지에는 개발의 허가 파트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의 허가 파트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는 그 정도 다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기반설 부담 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 구역, 성장 관리 방안, 기반설 부담 구역과 개발밀도 관리 구역, 성장 관리 방안, 이러한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상 아닙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성장관리 방안은 모두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관할관청은 특광시군이거든요. 특광시군이 관할관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여야 할 사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의 허가 파트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가 조정구역 나오겠습니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나오겠습니까? 원래 7월 1일 날 일몰제에 따라 전국의 공원 부지가 모두 해제돼야 되는데 우리 서울은 박 시장님이 해제되는 공원구역을 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돈 생기면 공원 부지 다 수용하겠다고 대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광주, 대구 그런 발표하신 분 계시다 안 계시다. 이분은 이제 민선 3기시거든요. 다음 선거에 출마하실 분이다. 출마 못하시는 분이다. 출마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지정하셨고 이분보다 좀 심하신 분이 경기도지사이거든요. 이번에 처음 당대셨습니다. 앞으로 두 번 하셔야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했다 못했다. 저 지정했다는 이야기 안 들리던데요. 선거에 관계없는 분만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이다? 지도이사, 대도시장이고 결정 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시가조정구역보다는 예를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신규 지정을 고려하시면서 얘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지정권자? 아니다. 그렇게 반응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빼고 과거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다가 이번에 풀린 곳이 어딘지 알아보고 땅을 찾아다니는 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가조정구역보다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도시군관리계 결정 대상이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 고른 것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로 보십니다. 얘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기억,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니언, 개발도관리구역 지정. 디귿,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리얼, 기반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예, 그래서 우리는 기억, 디귿, 리얼 세 개 묶여있는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4번, 이 정도는 이제 다 끝나신 겁니다. 아, 지금까지 보신 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 6가지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셔야 되고 올해는 뭐 시험에 나올 것 같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선거 관계 없으신 분만 지정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이번에 한번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나가십니다.